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. 장전 교육감은 일단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이냐 다른 당이냐를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이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. 어제 입당을 재논의할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최고위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후에 논의가 없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. 장전 전남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. 무소속이나 아니면 민주평화당 또는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.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한다 하면은 탈당도 될 수 있고 제가 또 탈당을 안 하고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, 야권, 무소속 3자 구도가 되거나 민주당과 반여권 단일화 후보 등 2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장전 교육감은 인지도가 높은 데다 특히 동북권의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여겨졌던 전남지사 선거전이 예측불허의 혼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